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도. 퇴근하면서 한 말씀 드릴 이야기는 뭘까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면, 형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 놓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률이죠. 그런데 그런 형법의 대원칙은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 규정에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가 없고 다 무죄라는 거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가 있어도 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이버 범죄와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현행 형법은 1953년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한 70년이 돼 가고 있죠. 네. 그 당시에 형법을 입법하면서 많은 형사처벌 조항을 두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서 이른바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70여 년 전에 만든 형벌 조항이 인터넷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명확히 규정된 것인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지조차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범죄가 있죠.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1953년도부터 만들어진 조항이죠. 그러나 그것에 관한 예를 들면 명예훼손을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 종래에는 모니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그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일종의 출판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입법을 했죠. 그래서 그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입법으로.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모욕죄에 대해서도 입법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아예 그냥 모욕한 거니까 그냥 형법상 모욕죄 규정 그냥 적용해버려요 그냥 라고 실무에서 해결을 하고 있죠. 그거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입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음란물이 있죠. 음란물 유통죄에는 형법의 규정이 있지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유통시킨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결하기를 그 형법상의 음란물죄 규정이 사이버 음란물죄에도 적용될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이미 전기통신기본법에 음란물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음란물죄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또 사기죄가 있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사기, 타인을 속여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우리가 인터넷 사기라고 하는데, 인터넷 사기에 관한 명확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 조항을 규정하고 있죠. 사람을 속여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의율한다 라는 취지가 이제 규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면 1953년도에 제정된 법률 규정에 인터넷을 상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률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도박죄도 그렇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범행하는 그런 사이버 도박, 그것도 그냥 도박죄는 도박을 한 자는 이렇게 돼 있고 1953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인터넷 도박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적용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사이버 도박에 관한 법률 규정도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떤 것은 그냥 형법 규정을 마구 적용하고, 어떤 것은 새로 정보통신망법에 입법하고, 그런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어떤 그 준수를 사이버 범죄에서 좀 적용을 하고 해결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죄형법정주의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